최강욱 전 의원. 하지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있습니다만 최강욱 전 의원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겠죠. 자, 한동훈 장관이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라면서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자, 과거에 이 두 사람의 질긴 악연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말씀을 좀 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피 의원이 그렇게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강욱 장관이 자기 페이스북에도 이것이 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올렸어요. 그래서 It's democracy, stupid 이랬다는 거죠. 네. It's economy, stupid. 이게 이제 빌 클린턴이 199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 공개석상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장 변호사님. 네. 그 최강욱 전 의원이 이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후폭풍이 거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민주주의다 멍청아라는 글을 SNS에 올렸더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게 민주당이다라는 말을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할 것이다라고 여기 얘기를 했고 또 2라운드에 또 최강욱 장관이 오늘 또 전 의원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설전이 오가는데요. 이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문제가 된 이후에 본인의 SNS에 이것이 민주주의다 멍청아라는 이 영어 글을 올린 부분이 그 논란에 대한 어떤 대항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나왔는데 최강욱 전 의원이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It's democracy stupid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한 언론에 칼럼을 링크를 해두고 있었는데요. 이게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의 칼럼입니다. 내용은 이번 총선에 대차대조표라고 해서 정말 여당이 혁신하지 않고 쇄신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사실상의 탄핵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사실 좀 우려를 섞인 이번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언론인의 칼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보수 진영에서조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거세게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라는 취지로 본인이 설명했다는 게 최강욱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예, 번역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최강욱 의원이 비판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언사를 남발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 강경 지지파, 강경 의원들을 상대 중심으로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사관하지 않고 5일 동안 이제 거의 잠수 타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이게 민주당이다 바보야 이러니까 이게 글을 올린 건데요. 예. 저는 팩트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랬냐면 정확하게 보면요.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는 정무직 공무원이 맥락에 맞지 않게 끼어들어가지고 편향된 은사하면 탄핵 사유다. 이게 우리 헌재 판례라고 했어요. 예. 제가 다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판례인지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탄핵 1호는 노무현 탄핵입니다. 기억됐죠? 그다음에 2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에요.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탄핵도 9대1로 기억됐잖아요. 도대체 어느 판결에 한동훈 장관처럼 맥락에 안 맞게 끼어들면 탄핵 사유다. 이걸 헌재 판례라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법조인이라면 누구 사건에 어느 판례에서 어느 구절에 넣었다. 제가 이게 다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밝혀주고요. 지금 이 사태 있잖아요. 역대급 막말입니다. 이거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최강욱 의원이 진심으로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거기에 비호했던 또 세력들 있잖아요. 남영희 민주연구 부원장부터 그 자리에서 박장대소한 민영배, 김용민 이런 의원들까지 징계할 때 그래야만 이게 사태가 종결되지 아니면 저는 이게 발언의 후폭풍은 오래간다 이래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최강욱 전 의원의 이야기까지 번졌는데 자 최강욱 전 의원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사과할 때는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최강욱 징계는 허울뿐이라는 저희가 제목에 그래픽을 좀 준비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논란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지금 사과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비명계 인사는 최강욱 징계 막말 엄정 대처는 허울뿐인 선거용이고 최강욱도 사과 안 하고 버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태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